최초의 어둠과 점막이 있었다. 그 어둠과 점막은 심과 함께 있었고, 나아가 나타나자 나에게로 왔다. 아주 어릴 때부터 시청각장애인이었어요. 단지 조금 천장이 조금 튀어다 내렸을 뿐이고,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꿈속에서도 절대로 보지 못해요. 태어나서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별이 있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.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하여.